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명수예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문자 주셨죠? 아, 자, 네. 3760님 익명입니까? 본인 소개입니까?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3760님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이성균 CF 퍼레이드랑요. 예. 또 일반 커피 자판기. 좋습니다. 자, 이성균 자체로만은 점수를 많이 못 드리는 게 네네. 워낙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네. 예, 이성균 점수 자체 많이 못 드리지만 정말 다 잘하거나 독특하면 충분히 네. 댕동댕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성균 CF 퍼레이드 갑니다. 얼마나 잘냐가 아니라 어디서 잘냐의 차이. Remember 신대과. 차가운 아이스 커피나 냉면을 먹을 때 그 찌릿찌릿한 센서 땡땡 진짜 효과 좋아요. 죄송합니다. 예, 그 충분히 잘 하셨습니다. 많은 이성균 씨는 워낙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임팩트가 조금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그 10만, 일반 커피 네. 자판기 해볼까요? 일반 커피 자판기요. 네. 다른 건 다른가요? 다른 자판기는? 저번에 나왔던 싸구려 자판기랑 좀 다른. 아, 이건 싸구려가 아니고 그냥 일반 우리가 지금 그 좀 고급에 네, 있는 예, 예. 예. 싸구려 커피 자판기에서 예. 커피라고 소리. 싸구려 커피 자판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뚝. 네, 동전 한번 넣어주세요. 네. 아유, 커피 한잔 먹을까? 아이, 아이, 동전 넣고.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명수예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성대모사 달인을 찾아라 문자 주셨죠? 오늘 네.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그 오리 소리하고요. 예. 그리고 개구리과 깨꼬리 소리하고 그 귀신 나올 때 나오는 효과음 소리 준비했거든요. 좋습니다. 자, 오리 깨꼬리로 지금 그 딩동댕 받기가 사실 좀 어려운데 굉장히 독특해야 됩니다. 자, 먼저 네. 오리 갈게요. 오리. 네. 예. 아, 여성분이신데 일단 좀 웃겼어요. 여성분이 갑자기 오리를 하니까 상당히 조금 웃음이 좀 나왔거든요. 이거는 네. 이거는 딩동댕도 아니고 땡도 아니에요. 자, 네. 이게 지금 분위기 좋았어요. 오리 갖고 꾀꼬리요. 자, 이거는 이것도 땡도 아니고 딩동댕도 아니요. 이건 땡도 아니고 딩동댕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한 번만 터지면 딩동댕 바로 갑니다. 자, 오리 꾀꼬리 근데 별 차이가 약간 없어. 오리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오리요. 꾀꼬리, 꾀꼬리요, 꾀꼬리. 여보세요? 네네. 아, 죄송한데, 지금, 20대야, 30대요? 네, 20대요. 아, 20대인데. 왜 이런 걸 하시죠? 자, 꾀꼬리 됐고, 그 다음에 귀신이요? 네, 그 효과음 나오는 거요. 어떤 효과음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그 뭐, 게임이나 이런 데서 휘파람으로, 예. 휘파람 소리 같은 걸 이렇게 귀신 등장할 때. 한번 들어볼게요, 예. 아, 이거는 땡도 아니고 딩동댕도 아니에요. 이게 애매모호한 상황을 만드셨어요. 예,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명수예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문자 보내주셨죠? 예.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뭐 준비하셨습니까? 처음에 그 배철수의 음악캠프에 출연한 김호준 하겠습니다. 그럼 배철수 형은 안 나와요? 예, 같이 나올 겁니다. 아, 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시작해주세요. 배철수의 음악캠프. 안녕하십니까. 배철수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공장장님이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아, 예, 저기 한 분이 더 오셨네요. 이현우 씨가 오셨습니다. KBS에서. 네.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두 눈을 감으면 꿈처럼 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네네. 예, 저 문자 보내주셨고, 전화 기다리셨죠? 네네, 맞습니다. 자,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부터 할까요? VJ 특공대 따로 하고.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VJ 특공대 딱 들으면 알아요, 우리가. 자, VJ 네네. 특공대 갑니다. 제대로 된 맛집을 찾아보자. 이거 바로 형태가 아니지. 여기도 아기, 저기도 아기, 이런 테이블이 아기 전국인데. 휙! 돌아가는 미바 가는 게 뭐 시원한 속에. 바삭 그렇다. 야, 이거는 땡도 아니고 딩동댕도 아니요. 땡도 아니고 딩동댕도 아니요. 좋아, 지금 좋아, 분위기 네. 좋아. 하나만 터지면 딩동댕이에요. 자, 저 지금 고문대에 있거든요. 바로 갈게요. 다음 빨리 가요, 빨리. 그래, 이명박. 자, MB만 들어볼게. 예. 그 슈퍼마리오 게임. 예, 예. 편하게 하세요. 예. 너 사랑하는 마. 그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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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참 애매모호하다 지금. 아, 조금 뭐가 좀 한 번만 좀 뒷심이 없네. 뒷심이. 송혜 선생님 마지막 한 번. 송혜 사랑하는 송혜 선생님. 예.
오십니다.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백종원 씨 흉내 낸다고 문자 주셨죠? 예, 맞아요. 백종원 씨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준비 안 된 거예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백종원 씨 같은 자 그러면은 백종원 씨 익명으로 하실 거죠? 아니 다 밝힐 수 있어요. 아니 지금 하시는 거예요, 백종원 씨? 아니라니까요. 그럼 아니, 한다고 생각하시지? 어? 그러면 잠깐 그럼 자기 소개 하지 말고 예. 백종원 그럼 이제 백종원 형님 해볼게요. 시작. 아 박명수 씨 밥 먹었어요? 아직 안 먹. 식사 하셨어요? 아직 안 먹었네요. 아직 안 먹었어요? 예. 오늘 점심은 뭐 드실 거예요? 글쎄 뭐 지금 해장국 하나 먹을까 생각 중인데요. 아, 해장국 갖고 되겠어요? 그거? 오, 이거 너무 똑같으니까 너무 똑같으니까 딩댕댕을 못 치겠네. 아니 저 백종원 씨는 아니죠? 예, 아닙니다. 아, 근데 목소리 톤이 똑같네요. 아, 원래 목소리는 이거고요. 예. 예, 제가 지금 흉내 낸 겁니다. 아, 원래 목소리 이거고. 예, 예. 또 다시 한번 좀 재밌게 해보세요. 자, 백종원 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박명수 씨가 생긴 거 가지고 뭐라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아니, 실제로 보면 잘 생겼어요. 다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딩동댕을 또 포인트를 놓쳤고요. 역시나 네. 역시나 예, 저는 진짜 처음에 놀랐어요. 아, 네. 예, 떡갈비 세트를 선물로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2640님. 네. 반갑습니다. 문자 주셨죠? 네. 뭐 준비하셨습니까? 자동차 광고랑. 예. 맥주 광고. 예. 영어로요. 자동차 광고랑 맥주 광고인데 그게 특정 상표인데 괜찮을까요? 아, 네, 좀 바꿔서. 좀 바꿔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여기 좀 왠지 나올 것 같은데, 느낌 좋은데. 예, 갈게요. Double red, find your road.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죄송합니다. 예, 아니, 죄송하다고는 하지 마세요. 그건 뭐, 저희가 감사한 건데, 저도 제 얘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음이요? 하나는, 예. 오사이. 아, 일본 맥주? 네. 예, 좋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사이, super dry. 뭐 하시는 거? 왜 그러세요? 이거 지금 이게 좀 누가 앞에서 해봤어요? 아 제가 의욕이 넘쳤나 봐요. 정인 씨. 정인 점수 네. 정인 짜요 저희가 점수 너무 정인을 많이 해서 해볼게요. 예, 정리 해볼게요. 이제부터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자 이제부터 앞으로 저 조심하세요. 네, 앞으로 자제하겠습니다. 3개 방송에다가 명단 뿌릴 거예요 전화번호. 다음 주 목요일 또. 다 몰아서 하죠 뭐 여러분. 예, 저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제대로 된 맛집을 찾아보자. 이것은 바로 형태가 아기죠. 여기도 아기 저기도 아기 데이브리 아기 전국인데 휙 돌아가는 미바 자르기 뭐 시원한 소주에 아 그렇다.